안녕하세요. 산골자연농원입니다. 여기는 도매부추가 있는 도매부추밭입니다. 우와, 그런데 도매부추도 이렇게 꽃이 피려고 꽃대가 올라오네요. 오, 꽃대 올라오는 모습이 신기하네요. 도매부추도 야생화로서 너무 예쁘죠? 보라색의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와, 그런데 이렇게 여기 풀들이 너무 많아요. 풀이 맨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멀리서 봤을 때는 도매부추만, 아, 무성하게 잘 자라는구나 했는데, 여기 가까이 와서 보면 이렇게 길쭉한 도매부추와 비슷하게 생긴 풀들이 이렇게 엄청 많이 있어요. 와, 오늘 지금 잠시 동안에 풀을 이렇게 한 무더기, 요 비닐 속에도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뽑았어요. 그런데도 보면 여기에, 자세히 보면 또 이렇게 바랭이, 아구바랭이라고 하죠. 이 바랭이 풀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바랭이 풀을 뽑다 보면 부추들이 함께 뽑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매부추가 함께 뽑히기도 하면 이렇게 여기 빈 공간이 많은데 이렇게 파고 심어주면 여기 또잘 자라는 것이지요. 여기도 사이가 많이 떠 있으면 요런데 이렇게 심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꽉 어울리라고 이렇게 좀 깊이 조금 깊이 파고 이렇게 또 도매밭이 없다 그러면 요 모종이 이렇게 많이 풍직하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옆에 이렇게 띄어서 심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뿌리가 더 많은 종구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입니다. 요 꽃피는 것을 보려면 너무 자주 요것을 채취해서 먹으면 꽃이 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꽃을 보려면 좀 일부는 채취해 먹고 일부는 그냥 그대로 둬야지 이게 꽃이 피는 것이지요. 마늘과 성질이 비슷한 것으로 뿌리가 별로 없는 것도 심어 놓으면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 어쩌면 파 같은 느낌이 들지요. 요파 같은 느낌이 드는 요거를 심어 주고, 와, 흙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네요. 여기 흙들을 올려주고 이렇게 북을 좀 주면 뿌리가 더잘 번식을 하는 것이 이 도매부추입니다. 도매부추는 간을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도매 산골에서 자란다고 하여 도매부추입니다. 요 옆에는 산부추, 요 산부추도 마늘처럼 파처럼 뿌리가 있는 것으로 얘도 꽃이 피려고 하네요. 이 옆에는 산부추가 있고요. 저쪽에는 도매부추 있는데 풀. 우와, 메뚜기 떼들이 잣소엽을 이렇게 많이 갉아먹다니 잎들이 별로 없네요. 여기는 남아있던 밭. 여기에 이제 삼채, 이 삼채를 옮겨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이 삼채도 옮겨 심으면 잘 자라는 것이지요. 이 삼채도 이렇게 두 개씩 나 있는 거, 이렇게 뿌리가 많이 한꺼번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를 나누어 지금 심어 놓으면 내년 봄에는 일찌감치 채취하여 먹을 수 있겠죠. 삼채. 식물성 유황성분이 아주 풍부한 것으로 뿌리도 먹고 이 뿌리는 유황 냄새가 확 나는 것이 정말 정말
좋은 곳이지요. 뿌리도 심어주고요. 심어주면 잔뿌리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이 잔뿌리들을 와, 풀. 꽃이 피었던 것은 이렇게 씨앗이 생겼네요. 벌써 3채나 이렇게 씨앗이 생겼습니다. 씨앗이 생겼어도 얘네를 나눠 심기를 하면 잘 번식을 하는 것으로서 오늘은 삼채하고 두메부추를 이렇게 포기 나누어 심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삼채 잎사귀 따가서 돼지고기 쪄서 먹으면 우와, 돼지기름을 싹 녹여줘서 정말 맛있는데. 이렇게 삼채는 지금 꽃이 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열매가 달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잎을 채취해 먹으면 더 파랗고 저기 이쁜데, 이렇게 잎을 채취해 먹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누런 잎들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눠서 심고, 또 남은 거는 좀 옆에 심어주고, 이렇게 삼채도 나누어 심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매부추 밭을 메고 옆에 이렇게 한 무더기씩 있는 거 조금씩 띄어서 이렇게 요밭 아니고 옆에 비어 있는 곳도 채워주지만서도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개체수를 늘릴 때 요걸 갖다 심으면 되는 것이죠. 위에 줄기는 다 떼어내고 요거 잘라서 고기 쪄서 먹을 때 해서 먹어도 좋고 다른 요리를 해서 먹어도 되고 이대로 심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자르고 심으면 더 빨리 크는 것 같더라고요. 좀 잘라내고 심어도 되고, 요걸 그대로 심어도 되는 두메부추, 또 삼채도 이렇게 해서 옮겨 심기를 해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땀 무지 흘렸어요. 풀이 한아름씩 뽑아내고 땀 무지 흘리고, 와, 약을 치지 않아서 그런지 거미들이 집을 짓고 풀작전을 이렇게 펴고 있네요. 그러네. 땀을 무지 흘리면서 두메부추밭과 삼채밭을 메고요. 한아름의 풀을 뽑아냈습니다. 풀을 뽑아내고 이렇게 개체수가 커진 이 두메부추와 삼채를 채취하여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도 심어주고, 또 요거는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밭에 심어줄 것입니다. 다른 밭에 심어줄 두메부추, 또 삼채 모종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와, 요 풀도 함께 딸려 가겠다고요. 너는 아스라 빼내고요. 와, 여기 어떤 곤충을 잡으려고 이렇게 거미가 진을 치고 있네요. 야, 야. 여기에 어떤 곤충들이 있나 봅니다. 약도 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어떤 벌레들을 잡기 위해서 거미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네요. 와, 그래도 풀이 남았네요. 그렇게 많이 뽑았는데도. 풀과 함께 공생해야 하지, 풀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벽에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두메부추밭과 삼채밭을 메주고 삼채, 두메부추 나누어 심기를 8월에 할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